How did this intricate Korean art end up on an Xbox? Meet Kim, a man who gave up his job in the stock market to lead the resurgence of an ancient art form called Najon Chilgi. In Korean, Najon means mother of pearl, and Chilgi means lacquerware. But Kim, what exactly is Najon Chilgi? 네, 네. 나전 칠기는 나전은 이 소라, 전복, 진주가 나전이야 이게 나. 이걸로 이 칼로 또도도독 여기다가 치는 거야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오치를 해서 자개를 붙이고 기물이니까 뭐예요? 탁자, 뭐 저런 반다지, 무슨 애기장. Mother of pearl, also known as nacre, is an iridescent inner layer of mollusk shells. It's created by certain sea creatures, like oysters and abalones. 네, 나전칠기는 한 1000년 전에 중국에서부터 당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일본으로 전해진 건데 한 3, 40년 전만 해도 시집 갈 때 부잣집들은 다 자개장을 가져왔어요. 근데 까만 자개에 우리 그 전통적인 문양, 십장생이라든가 우리 전통적인 문양을 거기다 붙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So Kim, how did you get into this unique form of art? 예, 제가 이제 증권회사 다녔는데요.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이 그때 94년도거든요.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주위의 동료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 이 평생 이걸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인생 이모작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고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보람 있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직장을 사표내고 그러면 이제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나전칠기의 길을 저는 가게 된 거예요. Traditionally, Najon Chilgi craft would be black and white, as monochrome palettes were favored during the Joseon dynasty, speaking to simplicity and elegance. Kim sought to revolutionize the format and echo the colors of today. 예, 영감을 준 건 이 세상 자연이에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이렇게 대화하는 쪽에서 인문학적 성찰. 기존 나전칠기는 이제 한 가지 문양 갖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한 작품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을 만들어서 똑같이 잘라서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제 생각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서 기존 거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나전칠기가 저처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고 세계 저명 인사들은 제 작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계 정상에 한 30여 분이 갖고 있고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대통령 선물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These pieces are a labor of love as they take so much time and patience to make.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한 작품을 만들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 수십만 개씩 가죠. 큰 작품은 수십만 개 가고 조각이 아주 작으니까 그 조각 일일이 다 짝에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만들 때는 참 힘들어요. 눈 뭐 이런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데 몰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몰입했을 때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다 만들었을 때 또 기쁨이 전시에서 또 많은 관람객들이 아 작품 못 보던 거 봤다 이쁘다 행복하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One of Kim's pieces was even created for the Pope. 교황님이 2014년에 방한하셨어요. 많은 작가들이 만들었는데 교황 중에서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찍기 어렵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오신 분들이 심사를 했어요. 작품만 한 7, 8점 두고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거가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이거를 선정한 이유가 교황님의 품성과 And it's not just the Pope. Kim was even approached by Bill Gates. 그 다음 해에 빌 게이츠가 한국을 와요. 그 12월에 메일이 와서 이 플라스틱인데 여기다가 자기를 붙여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possible, 가능하다 그랬더니 5월 6일인가 제가 만나서 드렸는데 너무 만족해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크게 난 거야. Kim's celebrity fans didn't stop there. He was next approached by Steve Jobs. Steve Jobs가 또 디자인 쪽에 또 되게 발달된 사람이잖아요. Steve Jobs가 메일이 와서 이 아이폰 그때 막 출시할 때 여기다 자기가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샘플을 보냈는데 이 나비가 이 꺾어진 나비가 이게 마음에 드나 봐. 제가 이제 IT 이런 데 처음 제가 한 거 아니야. 그냥
가구에만 하다가 Kim's revival of this ancient tradition has inspired the next generation of artists and even hairstylists. 헤어스타일리스트 가베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이제 헤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매장도 오픈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것들이 뭐 27살 때부터 What inspires you when you're designing these incredible hair pieces? 제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이제 집에 그러니까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이제 자개장이라든지 이런 나전층기를 이용한 장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릴 때 자라오면서 이제 집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봐왔어요. 자개를 이용한 것들이고 자개를 조금 알아보니까 전통적으로 한국 그때 이제 그러면은 헤어에 자개들을 좀 올려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진행됐던 것 같아요. How do you get the hair to stay in place? 그러니까 전분 사용을 해서 헤어의 형태를 잡고 그것들이 이제 굳어지는 역할이 되게 단단하게 잘 굳어져서 오히려 기존의 헤어 스타일링 제품들보다는 그쪽이 조금 더 나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 약간 풀 쓰듯이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자개는 일일이 다 떼서 붙였어요. Sourcing the materials needed for these works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difficult.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서울에 이 자개를 다루는 곳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문화에 대한 그런 되게 중요한 것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와중에 또 서울에서 이제 저는 베이스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이제 문화를 막 자연스럽게 제가 알고 있던 것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그동안에 내 자라왔던 환경에서 이제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됐지. 익숙함이라는 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익숙함 속에 얼마만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얼마만큼 녹여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른들이 익숙해지게 그분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 또 저같이 또 이렇게 작품으로 퀄리티 높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제 것만 좋다가 아니라 그런 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디자인이 이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가지 않는 반대편에 꽃길이 있다는 것이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주식사 격언이에요.